볼보 트럭은 고객에게 다이나플립, 마이트럭, 그리고 운전자 코칭, 세 개의 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앱은 운전자의 아이디와 패스워드 및 차대 넘버를 입력해야 확인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 다이나플릿은 차량의 운행시간, 거리, 평균 속도, 평균 연비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 차량 가동률을 근거하여 중요한 차량의 운행 데이터가 통신을 통하여 핸드폰 상에 표시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비 효율 관리 지수를 파악하여 운전자에게 연비 점수를 제공하며 각각의 색상, 녹색, 노란색, 그리고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운전자는 한눈에 운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녹색은 80점 이상의 우수, 노란색은 60에서 80 사이에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나타내며 붉은색은 60점 이하로 개선이 시급하다는 뜻입니다. 다이나플릿의 장점은 점수화된 차량 운행 데이터를 휴대폰으로도 확인 가능하므로 단점을 파악하고 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운행 습관을 갖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마이트럭 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이트럭 앱은 핸드폰을 통해 원거리에서도 차량 상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차량 실내 온도를 제어할 수 있는 무시동 히터 및 무시동 에어컨을 작동시킬 수 있는 기능으로 운전자가 차량에 접근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한 앱 서비스입니다. 먼저 차량과의 페어링을 위해서는 마이트럭 어플을 실행 후 내 트럭 연결을 누른 후 화면 안내에 따라 진행합니다. 마이트럭 앱은 연료, 요소수, 엔진오일, 냉각수 레벨 및 차량 외부 등의 상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무시동 히터 및 무시동 에어컨을 핸드폰으로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전자 코칭 서비스는 차량의 보조 디스플레이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 코칭은 운전자의 운행 습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운행 중에 실시간으로 팝업창을 통해 운행에 따른 조언, 올바르지 않은 운전 습관과 도로 상황에 따른 코칭 팁이 화면상으로 제공되어 연비의 효율을 올릴 수 있도록 알려주는 친절한 앱 서비스입니다. 운전자 코칭 서비스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차량의 출고 후 문자로 전달, 입력 후 사용 가능합니다. 이 세 가지의 앱은 차량의 ECU와 통신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이며 정확성이 우수한 소프트웨어로 다양한 앱의 운용이 필요한 경우 출고 시 진행되는 운전자 교육을 이수하여 볼보 트럭만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